이거 참을 수가 없어. 재수 없어요를 갖다가 인정을 할수 있지만 이란다고. 아니, 당연하죠. 나도 그 정도 알아요. 재수 없어. 내가 재수 없어요, 내가. 자, 정신 차리고요. 네, 우리 아니, 갈치님 정신 차리고가 신성모독이다. 아니라, 내가 원래, 이 사이비 종교. 빈정되고, 나도 알아요, 그거. 자, 하여튼 방송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리플레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리플레이는 맵은 아까 또 세모하네. 또 세모하네. 마담, 이 사진 뭐예요, 이거? 사진요? 잠시만요. 어떤 예. 사진요? 자기 프로필 사진에 이거 있는 거 있잖아요. 제 프로필요? 이게 뭐야? 예. 아, 스팀 말하는 거예요? 스팀도 그렇고, 블로그 들어가도 있고. 아, 그냥 뭐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캐릭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어디서 나와요? 아, 보고 싶어요. 좀 대충 보고 알아보고. 싶어요.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그 언젠가는 그렇게 묻는 마왕 이유가 뭐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언젠가는 예. 나와. 자, 그래서 맵은 세모하고요. 자, 1대1입니다. 7시 지역 미국 생선 피쉬. 자, 그리고 2시 지역 예 전차군단 인크루트 더 지니어스 예 전차군단입니다. 아, 저는 전차군단 좋아해요. 자, 그리고 전차군단은 캣앤 크라드 실마겐이 아닌 캣앤 크라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맵은 세모합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 선배럭에 예 선지프 배치가 되고 있고요. 저뭐 여러 번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대판넬전에서 미국이 선지프라는 거는 선지프로 캣앤크라드나 시빈바겐 견제해주고 또 잡아먹겠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죠. 반대로 잡히면은 망하는 거죠. 바로 가가지고 캣앤크라드가 하나 잡히면은 이제 전차군단은 암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갈치님, 예, 또 뭐라고 막 적어놨는데, 예, 채팅이 너무 빨라 제가 다못 읽었어요. 미안해요.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프가 캣앤크라드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오는지, 참, 막 고수들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물어보면 다 그런데 뻔하죠. 항상 저기 있는 거죠. 그걸 캣앤크라드가 딴데 있으면 뭐라고 말을 할 텐데. 자, 지프가 캣앤크라드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또 기갑 책탐병한테 또한대두대또 맞는 게또 싫어가지고 살짝 튕기는 모습을 봤고요. 자, 2배속으로 달리겠습니다. 라이플맨 나왔고요. 개배요. 아, 이거 좋죠. 이거 진짜 좋죠. 이래, 그니까, 잠깐, 이제, 정지하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뭐지, 고수하고 과수의 차이가 이런 것 같아. 초반에, 이제, 개베어 기갑착탄병을 만난 엔지니어를 보고 반응을 하는 게, 예. 바로 이제, 리트릿을 해버리는 게, 하수. 하수? 아니, 하수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겠지. 중수, 예, 리트릿. 그리고 고수는 뒤로 살짝 빼면서, 쟤를 유인을 해가면서 시간 끌게 한다. 하, 이런 느낌. 괜찮죠? 마담, 네. 마담, 그거 편견이거든요? 예, 편견이에요. 그거 지역마다 다른 거죠. 그거야. 편견이에요. 편파예요, 편견. 예, 편파죠. 예. 탁 트여 있는 지형이고, 그 아무데 숨을 데가 없으면 시간 끌기는 커녕 그냥 쫓기다 그냥 엔지 그냥 숨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예. 자, 그래서 집 엔지니어는 구살생으로 다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갑착탄병이 저거 봐, 저거 조금만 늦었으면 저거 예, 잡혔잖아, 저거. 6시 지역에 지금 이렇게 뭉쳐가지고, 6시 지역과 지금 또좀 욕심이 있었다면 8시 지역까지 또 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엔지니어로 10기름을 끊었네. 그래, 이제 또, 잘했구만. 이 게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맵 특징이 다 그래요. 처음 본 사람 없어요. 예, 그냥 넘어가요. 처음 보는 사람 없으면 그냥 저 설명 넘어가요. 좀 하자. 하지 말합니다. 왠 하지 말아, 안 말이망어. 그냥 해야지. 해요. 보셨죠, 여러분? 예. 이 독선. 이 독설. 아니 뭐 독설이에요. 이게 다 이게 나도 이거 시청자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 그
마담은 대사 늘어난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보는 사람들은 지겨워요. 대사 늘어난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 자, 그래서 기갑작 단명 세 분데 이제 돌아서 들어오고 있고요. 캣탱크라들은 굳이 여기서 왜 이렇게 비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교전에서 좀 이렇게 비벼가지고 우세를 좀 한다. 괜찮죠? 전차군단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또 지프가 쏘고 있고요. LC가 삐졌네요. LC? 내가 막 너 왜 엄살 부려 막 이러니까는 막 너무하신 거 아닌가? 12월 달 얘기잖아. 그거 진짜 와서 뒤통수 치면 뒷벅치면 어떡해? 아니 왜 랑카스님 탓을 해 얘는? 대신 저 방송 들어오라고 하세요. 자, 그렇게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전차군단이나 미국이나 좀 박빙의 승부를 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면서도 아 이거 좋죠. 아 이거 좋아요. 사실 좋다 말하다 아니고 이 맵에 거의 뭐 정규적인 전술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2시와 저 8시를 자꾸 끊고 서로 끊고 끊기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차군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직까지 8시를 못 끊고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재가 될 거예요. 아 미치겠다. 내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LC 혼내야지 이런 얘기하니까는 스님이 LC한테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가가지고 제노마님이 혼내려 하고 있음 도망가 하니까는 네, LC가 진짜 도망을 갔네요 진짜. 방송을 보러 오라고 해야지 그 도망을 보내 못잖아. 내가 보냈나요? 방송을 하는 스님이 얘기가서 도망. 자, 그래서 전차군단 예, 2, 3티어로 바로 아머드카가 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가지 이제 좀 그 아닌지 아머드카 빠른 암카라고 말하기는 좀 타이밍이 좀 그렇지만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머드카가 이제 빨리 나오면은 대개 한 3, 4분만 해도 이제 아머드카가 가끔 나오긴 하더라고. 3, 4분은 3캐트 나면 나올 수 있죠. 뭔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름을 많이 먹고 기갑작 탄병을 더 뽑았느냐 뭐 이런 거겠지만. 예, 근데 이면 자체가 그게 기름이 많은 맵도 아니잖아요. 기름 많죠. 옆에 바로 기름 씹기고 있는데. 모템이 컴퍼니 1이라고 똥이라고 하네요. 예, 로스 템플링. 야, 모템 2부는 이따 할 거야. 지금 마담하고 1부 하고 있잖아. 지금 1부 할 때는 그냥 얌전하게 1부 봐. 자, M3 합출해 지금. 라이플맨을 태우고 예 50칼로 또 이렇게 공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이 지금 땅 투기가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니가 엄청 모자라요. 솔직히 지금 미국 미니 쓴 것도 없잖아요. 그치? 그렇죠. 뭐 업그레이드 한 것도. 이제 뭐 M8 나와가지고 뭐 스커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땅 투기를 지금 처음에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지금 양진영이 전부 다 이제 차량화를 지금 선택을 해서 차량화 부대가 이제 서로 이제 공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진행이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1배속으로 다시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갑차 탄병들 커버를 끼고 이제 교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차량들 이렇게 요걸 갔다가 요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밀동이야. 아, 이거 진짜 좋다. 교전 도중에 이제 화염방사인 진영이가 살 다가오면은 그냥 개배워가지고 바로 그냥 제압 떨어버리는 거지. 이거 그냥 아우카를 쓰면 되죠. 여기서 이긴 타고 참고로 저는 이 인프를 봐서 저는 알아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스포일러를 할 수도 있죠. 게임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결국에는 지금 전차군단이 큰 이익을 받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모를 일이에요. 알잖아요. 판넬을 전형적인 망하는 시나리오. 훅 가는 아니, 거. 라이플 많이 잡았는데 암카가 다 없어져 있어. 어느 순간 딱 보면.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예, 암카가 다 없어져 있죠. 자, 박격 앞으로 배치되고 있는 전차군단이고요. 예, 엔디알 글랜님 어서오세요. 저 사람이 포항이었어요. 예? 엔디알 글랜. 저 포항 아닌데요? 아, 저 닉네임 좀 한 개만 좀 썼으면 좋겠어. 누가 누군지는 안 되겠어. 아니, 그 포항 아니라니까요. 누구예요, 저거?
저 맥 아닌 줄 알았네. 헉, 아니야? 자, 아, 기갑식 담배, 기갑식 담배. 기쳐, 기쳐, 기쳐. 죽겠다, 이거. 그러니까는 경기 포항 아니라 포항 시민이라고 있어요. 예, 마담이 혼자 착각한 거예요. 이게 나이 드셔가지고 사람도 이제 구분 못해. 이제 앞으로 불박. 자, 이거 아까부터 지금 이제 이 교회 건물에 지금 개별 기합차 담배 한 분이가 들어가지고 농성을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은 이제 AT가 배치돼서 이제 아머드카나 이제 차량들을 이제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사실 이제 전차 분단하는 게임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적 AT가 나온 순간부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해. 저거를 어떻게 하지? 박격하프 말고 답이 없어요. 지금 이제 박격하프가 이제 배치가 돼서 또 쓸데없는 피해가 일어날까봐 부대들 다 이렇게 또 흩어보내고 박격하프로 이제 그 이렇게 AT를 이제 좀 이렇게 공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컴퍼니 1 박격 앞에는 AT하고 사거리가 같아요, 사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컴퍼니 2, 그니까는 81mm 박격이겠는데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60mm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게임 만드는 네, 사람 아니죠, 뭐. 자, 그리고 전차군단은 이제 방어작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어떤 누적 데미지 같은 게 다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충원까지 완전히 해서 세핑하게 예, 다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NAT 예. 이거는 뭐지? 야, 지프에다가 예. 분명히 맞을 거야. 니가 넘치나 봐요. 분명히 맞을 거야, 내 생각이. 설마 NAT한테 맞고 크리티컬로 엔진이 파괴가 됐다 이런 일이 리가 없잖아. 걔도 파괴했었어. 걔도. 내가 이 게임 파괴. 7년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 예, 걔도 파괴예요. 자, 그리고 예, 우리 라이플맨 하나 지금 제압을 해주면서 교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에 기갑식 300이 그렇게 네. 강력한 보병은 아니거든요. 예, 강력하죠. 그 공격력은 강력한데 버틴기가 안 되잖아. 안 되죠. 보병의 원래 이제 주 목적은 이제 그 라인 유지인데 전선 유지용인데 전선 유지가 안 되는 보병이 보병이야 이거. 자, 그리고 우리 미트 초커 예,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지프 또 날라가네. 지프 날아가죠? 지프 또 가고 이제 제게 아까 그때인데 되게 날라간 거. 자, 이렇게 엔지니어와 미드 초코와 라이플만 남았는데 그런데 아머드카가 싸울 수 있죠, 충분히. 다 집에 가 있습니다. 네, 충원도 하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개베어 개베어 개베어. 아, 살아가야겠다. 아, 못 살아가는 건 안 돼. 그럼 뭐를 늘려. 아, 이게 무슨 일이고. 그레이하운드가 살려보내기 안 좋아. 또 분절 나와요? 이거는 미국이 뭐라고 해야 되지, 교전을 잘했다 뭐다 이런 느낌보다는 리플 보는 입장에서는 꼬러기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꼬라박은 느낌이죠. 어떤 의미로 이게 아머드카하고 뭐하고 다 빼놔놓고 저 뭐 기격 그 보병분대 딱 부겨가지고 이렇게 막 버팅기다가 뒤늦게 떼니까네 결국은 저 죽는거지 뭐. 계속 버텼다가는 또 터졌을지도 몰라요. 또 모를 일이에요 뭐. 자, 그래서 우리 전차군단 예 탱크 디스트로이어 전차 파괴 전술로 해처가 지금 배치고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해처 예, 보병 너무 잘 잡습니다. 예, 스터거 명령 자체는 똑같아요. 원샷 원킬 무슨 저 정전주 사격 아니야. 와, 진짜 미치겠다. 누가 레드 커버의 신강으로 쏠 거야. 이저 해처 이거 저 아이고, 예 우리 저 아 철심자 혼장을 줘야 된다 이거 진짜. 우와, 철갑탄. 자, 계속 볼게요. 그렇게 해서 전차군단은 다시금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미국은 이렇게 되면은 AT를 더 추가로 배치를 하든, 안 그러면은 전차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아래 앙카가 지금 땅 먹는 포병을 지금 집요하게 지금 견제하고 있거든요. 잡힌다 저거.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드카 두개 가지고 이렇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끊어 먹는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죠. 이게 제가 막이 파넬의 어떤 스타일을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이앙카를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시 쪽에 이제 뮤니 10짜리가 만약에 지금 끊기고 있다, 지금 당장요. 그런데 아마드카가 지금 거기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업까지 해가면서 달려가가지고 그걸 끊어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세밀함 혹은 좀 치밀함 이런 걸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중반 이후에 양카 운영하라면서 그냥. 자, 저게 뭐 LAT의 흔한 운명이죠. 그렇죠. 한번 괴롭하게 하고 그냥 AT한테 맞아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전차 군단은 2, 3, 4티어에 4티어가 지금 뭔가 생산이 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지금 판터가 나올 것이다. 얼마 남아있나요? 예, 판터가 나올 것이다. 한번 생각해볼 만하죠. 지금 기초기 몇 군데가 있죠? 네 군데 남아있나요? 지갑책 탐색. 나 저 올린 거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전진배를 얻고 온 야전병원이죠. 네. 충원도 하고 근처 보행들도 회복도 받고. 얇 같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차군단도 그렇고 함부로 이렇게 서로 들어가지고 공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아 진짜 안 해. 와, 12시 쪽에 시뮬이 딱 끊으러 가니까 네. 예. 이안카 바로 달려갑니다. 반응 잘하네요. 네, 반응이 좋죠. 그러면서도 또 깨알같이 기갑책 한명또 6시로 가서 끊어주고. 호치가 나왔던 이유는 지금 스투카를 쓰겠다는 거겠죠? 스투카? 아, 호치키스. 예. 예, 그렇죠. 설마 호치를 설마 정면군에 싸우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땐 호치키스 지금 주포업도 안한 걸로 봐서는 그냥 대보병용으로 쓴다. 예, 맞아요. 아니요, 스투카예요. 여기 너무 좀 AT한테 구방해가는 건데. 이제 얻을 때는 비르블레빈트보다 이제 아 스투카네 진짜. 예, 스투카 맞잖아요. 빠르죠. 자, 그리고 우리 AT 저거를 걷어내겠다 이거죠. 기갑착 탄병은 또 이거 이제 야전병원에서 열심히 또 회복 받아가면서 버팀기하고 있고. 아 진짜 야전병원이 딱 생기니까 이게 이제 진짜 보병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로템님, 스투카잼. 아마 저 로템님이요. 저 오유 게일 지금. 저 의심해봐야 돼. 자, 그리고.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아머드가, 아,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게임에 진짜 1등 공신인 것 같아. 이 아머드카 이거. 이제 엔지 또 끊어가지고. 네. 운영을 너무 잘한다, 진짜. 쩐다. 절대 노는 일이 없다, 이제. 힐캣, 그대 모았죠? 어떻게? 힐캣 지금 한 대 매치되었고요. 하늘이 대연차 쓰다니. 아, 이해차네. 힘들겠네, 이거는. 힐캣 배치되었고, 지금, 아마도 중대사 타가지고, 지금 칼리오팩까지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 모자라요. 지금 1업 했나요? 보급업은, 예, 보급 1업까지는 해놔놨고요. 1업을 해놨는데, 지금, 예. 지금 맨파워 수급률이, 예, 246 나오고 있습니다. 좋지는 않죠. 자, 지금 기름도 150 정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지금 보급 2업을 가든, 아니면은 헬켓이나 셔먼을 지금 추가로 배치하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적전력도 아 이게 지금 화려하거든요. 있으니까는... 자 보시면은 예 우리 저 스투카 업그레이드까지 한 호치키스 3개입니다 3개. 그리고 아머드카는 당연히 2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헬켓도 좀 해차도 지금 2개나 있고 HC력 지금 빠르게 빠르게 중앙이 좀 라디오 같아.
이게 진짜 이 구성이 진짜 진정한 뭐라 해야 되지 그 기계화 보병이야. 예, 조만이님, 이 맵은 ATC기가 너무 까다로워. 어쩔 수 없이 핵안 듯. 저놈이 포항이. 포항심이. 닉 좀 바꿔주세요. 닉 한 개 없이 통일을 해. OCP이건, 방송이건, 게임이건. 이제 나오죠? 예. 와우. 정말 좋네. 이제 슬슬 아이고 틸러 보험 처리되죠. 그런데 보험 처리한 우리 차량은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 아, 이 수트가 지금 계속 날리기 시작하네. 아,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지금부터 이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칼리가 있잖아요. 칼리오페? 칼리가 예, 스토어보다 훨씬 좋으니까. 아, 칼리오페도 배치되었네요. 야, 칼리오페 쏩니다. 예. 아, 차량 입장에서는 무서울 거고 전차 입장에서는 긁기는 긁는 건데 좀 아프게 긁는 거다. 목이 없는 지금. 칼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확실히 킬을 안 하면 경험치가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2에서는 그 뭐냐 데미지 만져도 이렇게 경험치가 오르니까 좋은데 칼리가 업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차량 그 사살 능력이 정말 다르거든요? 아, 반통 능력 이런 거 안 하죠. 아, 대박. 아, 반통 능력이 아니라 발사 탄수가 다르잖아요. 에이티를 더 크게 오고 스토가 너무 세다. 아, 그리고 저 보백 저 지금 적절력이 어떻게 또 들어오는 줄 알고 이렇게 또 다 빼버리는지. 전차분도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예 정말 큰 거죠. 아, 엄청난데. 어, 해쳐? 쳐? 예, 해쳐. 저 잡나요? 저 잡을 수 있을까요? 저 축구 나갔죠? 오케이, 해적 가겠네. 해적도 날아가고, 고치치도 날아가고. 어? 지나가고, 고치 끝났죠. 예. 아이고, 축구. 야, 왜 그래? 해적 왜 안 돌지? 훨씬인데, 아, 저도 무리했다, 저거는. 예,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게임. 저는. 혹은 서로 던지고 던지는 게임. 자, 그리고 그 순간에, 예, 우리. 판터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판에 판 아프다. 예. 얘가 달라지 이러면. 근데 이 판터링은 나오면 이제 답이었거든. 자, 그래서 방금 이제 터진 헬켓은 이제 우리 생선님이 보험 처리를 했다고. 근데 차라리 헬켓 간 거라면 물버린 간 거나 좀 더 권장하거든요. 좀 뻥퍼가 좀 그렇긴 한데. 뻥포라고 하더라고. 그 보병 그 밀어버리는 능력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울버리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알람이야. 마담한테 알람 마담이 알람을 쓸 줄 알아? 야, 마담이 알람을 쓸 줄 알았어? 뭐 신기하네 이거. 자, 이거는 거의 뭐 미국 입장에서는 최후의 던지기죠. 아, 근데 이거 효과 괜찮아요. 뭐 없죠? 자, 판터가 지금 돌아가지고 뒤로 온 그 시간 속에 핵의 세기가 들어가가지고 예. 저게 지금 차량을 지금 다 썰어먹고 판터도 지금 뒤로 와가지고 지금 예 우리 칼리오페 아 보험 처리하려고 하니까 예 유닛이 모자래요. 아, 헤이 그런 아 이렇게 해서 예, 핵에 떨리고 AT 떨리고 칼리오페 떨리고 꿈도 희망도 없죠. 근데 이 난전 속에 판터 하나 잡고 또 판터 하나 또 이렇게 판터 잡았어요? 어떻게? 아, 왜 벌써 치즈를 쳤지? 그래도 아직 해볼 만한데. 아니죠, 이거는 이게 남은 게 없죠. 자, 그렇게 해서 빅토리 포인트 71점 나가놓고 예, 미국이 차라리 판넬 상대로 울버리스는 게 나아요 그냥. 뭐 그렇죠. 이게 지금 헬켓을 쓰면서 좀 네. 카모샷 이런 거를 사실 잘 활용을 못한 거는 많이 아쉽네.
공격적으로 쓰잖아요. 수비적으로 쓸 거면 혹시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공격적으로 굴리니까 카모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헬캣을 공 아니 그 M10을 공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네. 참 버튼하면 그 터지는 그 뻥포. 아, 뻥포. 그거 생각하면은 M10 스킬 정말 싫거든. 뭐 이해해요. 자, 그래서 리플레이 정도 보고요. 자,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